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생존의 의미입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사는 의미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좀 길게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못하고 그 초등학교 때는 그저 초등학교를 끝나고 또 청년이 돼서는 청년기를 끊어서 보는데 좀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16, 17살까지는 우리가 지식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전부 기억력에 호소하는 겁니다. 기억력을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세, 17세가 넘게 되면 기억력은 더 빨리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멎어버립니다. 그 대신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해력입니다. 그 나이가 되게 되면 한 4, 5년 동안은 이해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해력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넓게 퍼집니다.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고 대학원쯤 되게 되면 사고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고력은 그때부터 성장해서 60, 70, 어떤 때는 80까지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 옛날 나하고 한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윤동주 시인은요, 이 다음에 나는 시인으로 일생을 산다고 아주 그 중학생 때부터 시만 썼습니다.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나보다도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시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를 보면서요, 저 윤동주 형은 이 다음에 지금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이 다음에 민족 국가에 크게 공헌하는 시인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우리 경희대학에 와서 아마 교수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유명한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도 나보다 고등학교 좀 선배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부터 꿈이 있습니다. 난 이 다음에 작가로서 내 인생을 산다고 60이 되든지 70이 되든지 그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황순원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작가가 됐습니다. 나는 중학교 4학년쯤 돼서야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철학자로서 살아보자 하는 꿈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얘기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수재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도력이 큰 사람을 수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제 그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 보는 사람을 누구라는 거 아니 천재라고 그립니다. 그런데 그 수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영재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영국의 처칠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학 입학 때 낙방했어요. 한 해 재수해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재가 되는 데는 40 넘어서도 했지 40 이전에는 영재는 없습니다. 수재는 있지만은 영재는 없습니다. 아마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천재가 있으면 누구냐 하면 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대학 입학할 때 낙방했던 사람입니다. 한 해 재수해가지고 대학에 가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아마 아인슈타인이 한국 태어났으면 서울대학은 합격 못했을 거예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대학을 다 끝내고 사회인이 돼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은사님한테 가서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의 은사가 쭉 보고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너를 지도할 때 내가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줄을 몰랐다고. 너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과학자가 됐다고 아주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지도 교수도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훌륭한 줄은 몰랐습니다. 30 다 넘고 40 돼서야 크게 천재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걸로 성적 좋으면 좋은 성적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또 그걸로 끝내고 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은요 40 넘고 50쯤 됐을 때 평가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창들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시험 칠 때 아주 이류대학, 어떻게 보면 삼류대학일지 모르지, 옛날이니까 말이죠, 간 학생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다음에 우리나라에 차관도 되고 장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장관쯤 됐을 때 우리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나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연애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대학 갈 때는 너희들같이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재수하느냐 삼류대학이라 또 가느냐 하고 고민했는데 한해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예 이류대학 삼류대학이라 또 가자 말이죠. 그래서 하나 결심했다고. 그 민구하니 너희들은 대학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엔 더 공부 안 할 텐데 나는 대학부터 입학해서부터 20년 계속해서 할 테니까 20년 후에 누가 앞서는가 보자 말이죠. 그리고 시작했다고. 근데 지금 내가 장관까지 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때 우등생들은 지금 다 내 밑에 와서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을 짧게 보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한다, 뭐 성적이 좋다 하는 것은 그건 준비 단계고요. 꿈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때부터 대학 1학년쯤 됐을 때, 이 다음에 내가 50쯤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이 될 때까지 한계를 걷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고요. 예, 보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은 다 50 넘었을 때 평가지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첫째 단계는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다 한 번은 생각해야 합니다. 50쯤 됐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항상 남 따라다닙니다. 60쯤 되면요 확실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5, 6세까지는 쭉 성장하고요, 그 성장한 것을 80대 마지막까지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제2의 인생입니다. 예, 나보고 묻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나이 좀 많으니까요. 선생님, 일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행복하고 보람있는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자신있게 대답한 게, 민구하니 75, 6세 됐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그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75, 6세의 그 행복한 인생을 지금까지 쭉 끌어오는데 점점 나이 많으니까 75, 85, 95, 거의 3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삶의 의미를 채워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책임을 이제 여러분이 가지셔야겠는데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80이 넘고 90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또 그 사람이 마지막 가서는 애국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건 공부는 대학 생활로 끝내는 건 아니고요.
대학생활이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학생활을 끝냈다 하는 것은 이제 나 혼자 나를 키워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그겁니다. 나도 대학을 끝냈을 때 생각해 보는 게 민관이 아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 그럼 그 성장하는 그 길이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겁니다. 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재작년부터 작년, 금년, 명년까지 1년에 한 권씩 이제 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내가 생산하는 정신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건데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저는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은 내 친구들이 세상 떠날 때만 생각하지 그 다음은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많이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